경력 5년 차에 촉망받는 승무원이었던 오은영 마술사. 한 선배가 보여준 마술 공연이 오은영 씨의 직업을 뒤바꿔버렸습니다. 여성 마술사가 흔치 않던 당시 홀로 마술을 독학하며 이젠 마술사로 복음까지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앞에서 옷이 1초 만에 바뀌고 몸보다 큰 박스가 공중에서 움직입니다. 이 공연은 바로 대한민국 미녀마술사라 불리는 오은영 씨가 선보이는 마술쇼입니다. 오은영 씨가 처음부터 마술사의 꿈을 꿨던 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오 씨에게 한 선배가 보여준 마술이 그녀의 직업을 바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 마술사가 흔치 않아 혼자 선배들의 공연을 보며 공부하고 해외에 나가 마술을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 씨는 매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뭐 스토리를 뭐 만든다든가 동화 구현이라든가 그리고 영화를 주제로 한 그런 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술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 결과 2007년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폐막식에서 선보인 황진이의 사계는 국내 최초로 한국 전통의 마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즘엔 교회와 복지관 등에서 마술로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매직도 하고 있습니다. 마술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속의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오은영표 마술을 보여주고 싶단 오 씨. 또 어떤 마술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